아, 세부상찾기 2입니다. 자, 오늘 11짜리고, 11차고요. 자, 가겠습니다. 아, attention to all delegated taconizing employees. 자, 자, 주목하십시오. 모든, 뭐야? 이 회사의 직원 여러분. Due to several unexpected resignations this year. 올해에 몇몇 개의 예측하지 못한 이 사직이죠. 사직 때문에, in addition, 더해서, 더, to more retirement. 더 많은 사직, 아, 사퇴? 아, 저 뭐지? 퇴직? 퇴직. 은퇴자. 된 뉴스워. 보통보다 퇴직자가 지금 많대요. 우리의 생산성은 has suffered. 우리의 생산성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고통받고 있어. 우리는 will be outsourcing.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Outsourcing이 뭐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련돼서? About 70% of our customer service. 우리의 커스터머 서비스의 70%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위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technical support,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operator position overseas, 그리고 해외에다가 좀 하고 있대요. As a foreign market, 자, 해외 막 시장에서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 large pool already, 이미 그 포화 상태래요. Willing and able workers, 그 일꾼, 이게 일꾼이란다, 저 뭐지? 노동자에 관련돼서 이미 꽉 차 있대요. Furthermore, 더 나아가 우리는 are instituting, 이거 뭔 말이야? 아, 도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입하다. 읽기도 어렵네요. A training program for new manager. 그리고 우리는 지금 트레이닝 프로그램 시작할 겁니다. For new manager. 이제 사직, 퇴직하고 사직한 사람이 많으니까 새로운 매니저도 뽑겠죠. 매니저 프로그램 할 겁니다. So they will be ready to perform. 그들은 실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들의 일에 대해서 효율적이게 언제냐면 when they feel the vacancies left by managers. 그게 vacancy가 무슨 뜻이냐면요, 공석, 이제 공석이죠. 떠나가고 없는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준비가 될 겁니다. 매니저들이, 그 매니저들이 뭐냐, resigned recently, 다시 재계약한 사람들. 자, 그럼 가겠습니다. What is the solution of the resignation and the retirement?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회사가 지금? 그죠? 아, D요, D요. 정답은 D겠죠. 왜? 회사들의 아웃소싱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거는 뭐야? 지금 관리자를 어떻게 메꿀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 일을 지금 서퍼링 하고 있는 건 뭐였죠? 바로 여기였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